지금부터 함께 보실 영상은 티볼리 VX 등급 차량의 아이나비 X1 제품이 오디오 트리빌 체형으로 내립이 되어 있는 상태와 듀얼럭스가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 동작 기능 등에 대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본 차량은 티볼리 차량이고요. 티볼리 차량은 홈으로 티볼리 차량은 보시는 것처럼 오디오 일체형으로 하단 매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VX나 TX 등급에서만 작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한 순정 내비게이션이 탑재가 되어 있지 않아야지만 작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LX 등급과 같이 순정 7인치 고급 오디오가 달려있거나 순정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하단 매립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티볼리 차량에 작업이 되어 있는 집중키 마감재는 제형에서 나온 티볼리 전용 순정형 집중키 마감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집중키 마감재는 JJ 트레이드에서도 순정형 집중키 마감재가 출시 예정이고요. JJ 트레이드 집중키 마감재가 수급이 되는 대로 해당되는 마감재에서 작업이 되어 있는 영상도 함께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 차량은 드라이브 X 패키지로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보시는 것처럼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3월 16일에 업데이트가 된 아이나비 X1 레볼루션이 홈으로 아이나비 X1 세컨드 레볼루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집중키 마감재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한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디스플레이 버튼은 기본적으로 컨트롤 박스에서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키 마감재에서는 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도대체 몸 관리를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써전이 먼저 누워? 자기는 수술도 못한 지경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아픈지 알기나 해요?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건 감기 몸살. 내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이 스캔 기능의 경우에는 현재 작동되지 않고요. 폴더 기능들은 USB 슬롯에 USB를 꽂아서 사용을 할 때 폴더가 나눠져 있는 경우에 기능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셋업 버튼의 경우 오디오의 기능에서 셋업 기능을 사용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브 버튼을 통해서 해당되는 기능을 선택을 할 수 있는 연동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 편의성과 순정의 기능들을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트립은 티볼리 전용으로 출시되어 있으며 아이나비 X1의 정품 트립인 울트라 트립으로 현재 작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세컨드 레볼루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컨드 레볼루션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모든 기능들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티볼리 차량에 아이나비 X1 제품을 매립을 할 때 정품 트립이 아닌 사제 트립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현재 사제 트립을 사용을 했을 때 터치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거나 화면이 흑화가 되는 그런 오류나 문제가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티볼리 차량의 아이나비 X1 제품을 일체형으로 매립을 하시려면 반드시 아이나비 정품 트립인 울트라 트립을 사용을 하셔야지만 안정적인 기능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티볼리 VX 등급 차량의 아이나비 X1 제품이 정품 트립 울트라 트립과 집중키 마감재를 이용을 해서 오디오 트리빌 체형으로 하단 매립이 되어 있는 상태와 동작 기능 등에 대해서 함께 보셨습니다. 정상적인 작업은 앞으로 약 1주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고요.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아이나비 정품 트립으로 티볼리 차량의 정상적인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